은혜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 또 우리 온리솔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걸 좀 말씀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이제 강의한 내용을 담은 찐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가족, 이제 전도용으로, 새가족 전도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볼 때, 진단을 할 때, 아, 이분이 성경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이 책을 권해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새로운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찐복음은 찐은 진짜라는 의미의 참진을 그렇게 강하게 표현한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찐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찐복음, 진짜 복음이에요. 이 말은 가짜 복음이 많다는 거지요. 가짜 복음, 대강 복음,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다. 그걸 강조했어요. 다른 거 강조하면 전부 다 가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그렇게 누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느냐, 자유와 해방의 서신서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도 이런 영적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늘 제목처럼 누리라고 주셨어요.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지 눌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눌려, 죄에 눌려, 모든 문제 사건에 눌려, 불신자나 종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알기 때문에 자기도 종교생활 하면서 눌려봤기 때문에 복음 좀 제발 좀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 영적 해방 선언의 말씀이에요. 해방이다. 여러분 파리로 해방될 때 얼마나 신났어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사형 직진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잡혀가가지고 저 남양에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본 놈들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해방 오늘부터 자유해방할 때 전부 국회 들고 다 나와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완전한 저주, 완전한 죄인, 완전한 지옥에서 해방, 사형수 해방보다 더 크다니까요. 내일 사형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해방 어떤 말로 표현할 거예요? 그거 천배 만배로 여러분은 영원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말씀을 강조했던 신학자 필립스 페너라는 분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 유난히 빛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에 해당된다 그랬어. 이 보석 중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 그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 다 외워야 돼.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이게 복음에 뭘 담고 있어요? 핵심을 담고 있다.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 8장만 있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삶 속에 영향력을 입히고 실제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얼마나 찐복음이 주는 이 참 자유를 내가 살고 있나, 내가 누리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안다, 아는 거는 귀신도 알아요. 저 종교인들도 많이 알아요. 많이 압니다. 이단들도 알아요. 성경 가지고 이단이라니까요. 많이 안다가 아니에요. 내 교회 오래 다녔다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된다. 체질화되어야 돼. 한마디로 오직과 집중이 돼야 돼요. 오직과 집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통해서 헤븐리 파워, 하늘에서 주시는 힘, 이 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삶 속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이 놀라운 엄청난 헤븐리 미션이 이루어진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헤븐리 탤런트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셔서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그거 다 불신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도 아니에요. 완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각자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데려갑니다. 생정명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배경을 다시 실제로 깨닫고 절대 누림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법적 해방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정점에 서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막혀있는 것들 뻥 뚫어주는 그러한 영적 통쾌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래서 고생했구나. 내가 이래서 밤새 잠을 못 잤구나. 내가 속았구나. 깨닫게 해주는 말씀 줄 믿습니다. 영적 통쾌감을 주는 말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영적 해방 선언을 시작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제는 완전 해방이다를 강조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인간을 옥죄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발생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때문에 다들 불행하게 살아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순종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영향을 싹 다 미쳤어. 왜냐? 아담이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싹 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근원적인 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사단 종노릇 하고 있는. 난 사단도 몰라.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단도 필요 없어. 나는 나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조건 소속이 사단 소속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싹 다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누구냐? 세상 왕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잡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면만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없심 없다고 계속해서 속이면서 지금 그렇게 24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사단 종로로 돼요. 자기는 몰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길.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인간은. 특별히 이런 죄 문제, 범죄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 해방됐습니까? 독립운동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지만 그들 때문에 해방됐습니까? 못 됐어요.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미군이 와서 일본을 때리니까 일본이 손들어 벗어 우리는 저술 아무것도 안 하고 해방됐어요, 그냥.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 안 지어보려고, 구원 받아보려고 온갖 종교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어요. 이 죄의 굴레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정죄 율법에서도 이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해방.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방이냐?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면서 예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인 지저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이런 사람은 과거 인생이 아니에요. 과거형 인생을 살지 않아요. 과거와 나와 상관이 없어. 잘했든 못했든 아무 상관없어.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아멘. 천국과 지옥 차이가 그거예요. 천국은요, 천국 지옥이 전부 다 젓가락이 1m라. 어떤 사람 예를 들어 1m. 천국도 마찬가지 지옥도. 근데 지옥은 바삭바삭 말라서 저가 지가 먹겠다 젓가락 1m가 들어갑니까? 좀 못 먹어. 해차고 나가. 천국 가니까 얼굴이 뻔해. 다 자는 건 잘 먹어. 왜? 서로 먹이니까 서로 먹여. 간단한 거요. 그냥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이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우리가요,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어요. 쥐안 쥐야지. 교회 나올 때마다 쥐야지. 울며 짜면서 회개하고 맨날 천부의 어접 손들고 합니다. 맨날 그렇게 이 죄에 앉으려고 죄의 법에 잡혀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고 생명의 승리의 법에 지배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이에요. 죄와 저주의 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100명이 저주여도 상관없어. 1000명이 온 사람 다 저주여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죄와 저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승리의 법에 지배받는데. 우리 얼마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니까. 이걸 잘 모르고 모르도록 사단이 자꾸 속여요. 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하는 상위법을 만들어요. 상위법이 뭐냐? 상위법이 생명과 승리의 법이에요. 하위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이다. 법은 법인데 하위법, 상위법이 있어. 그 죄와 사망의 법은 하위법이에요. 하위법.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돼. 그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죄 대가받아. 저주가 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죄를 지어도 없어. 회개하면 끝이야. 아멘. 끝이라니까. 다릅니다. 신분이. 접촉되는 법적 접촉이 달라요. 여러분이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 미국 딱 가면요, 미국 시민권 받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라니까 법 적용을 한국에 안 받아요. 미국에 받아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실제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순간에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보호를 받아. 미국 정부가 지켜줘.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여러분 신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가지고 온갖 저주받고 온갖 것도 죄의 대가 받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법 접촉이 달라. 이제 완전히 법이 천국법이야. 생명과 승리의 법. 더 이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상태로 살든 종교생활을 할 때 살든 그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 그 말이야. 과거. 나 상처가 많아서 과거. 과거에 내가 자랑할 게 많아. 과거. 과거형 인간. 자, 5절 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영적 해방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영적 품격이 있어.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달라. 모든 관심이, 모든 대화가 영적인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야. 뭐 소불신자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근본적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야. 달라요, 차원이. 우선순위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같이 봅시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우리가 육체가 다 우리 영의 사람이 영혼으로 행하여 초대받았기 때문에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요,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해방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다. 이 사단이라고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 사단 마귀 귀신 이거요 다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 속이는 기술이에요. 그 우리인데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뭐 살도록 계속 속입니다. 하는 것은 속임수밖에 없어요. 이 사기꾼이거든요. 속임수밖에 없어요. 계속 속이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속이는 기술이 좀 탁월합니다. 어느 정도 탁월하냐, 귀신같이 탁월합니다. 탁월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계속해서 속여가지고 힘 촥촥 빼버려. 사역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 못하도록 그냥 불신앙을 자꾸 심어줍니다. 이 일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종, 이 졸개들이, 귀신들이. 24시간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다 놓치도록. 그래서 24시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 성령 인도받는 삶.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성도들과 함께 사는 이게 최고의 최고. 불신자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끝나는 거입니다. 잡든지 잡히든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누가 제일 친하냐, 누구하고 노느냐, 누구하고 같이 생활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삶 속에. 자, 어떻게 성령이도 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 진리의 영이다. 이걸 강조해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말씀 따라 인도를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를 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 인도를, 인도가 뭐냐, 말씀 인도예요. 말씀 인도. 말씀 없는 사람은 인도 못 받습니다. 지 기분, 지 감정, 지 수준에 살다가 끝나는 거지 인도 못 받습니다. 말씀 인도인데 성령 인도는, 따라서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래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강단 메시지를 내 것으로 일주일에 저는 변화될 때요. 10분도 더 들었어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한 50분 들으니까 찍찍찍찍 하다 그때는 질이 안 좋아가 그래서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50번 들었다, 50번. 한 주간에 그 설교를 50번 들었다니까요. 그 다 외워버리지, 그냥. 그 각인되죠. 그걸 계속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평신도가 작은 목사됩니다. 만나면 쫙쫙쫙쫙. 만난 사람이 쫙쫙. 이야. 그런 사람들은 딴 데 가면요, 우리 교회는 어느 집사님 해외 갔더니, 전도사가 왔습니까? 그러더래, 여집사고. 아니, 저 집사인데요. 완전히 목사 수준이네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막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 말씀. 말씀이 넘쳐. 그래서 포럼해라. 이 말은요. 말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받은 은혜 서로 나누면서 자꾸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말씀이. 포럼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안 돼요. 포럼이 왜 안 되냐? 뭐 있어야 하지. 뻥인데. 없잖아요. 상상 임신이요. 애기도 없으면서 임신, 입덧도 하고 뭐, 그래 해요. 작아요, 작아. 그러니까 많다니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거의 다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요. 거의 일반 교회는 99% 거의 다고,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한 50% 봐줄까?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포럼이 되어진다. 우리 교회는 다 포럼 하니까요. 50%는 되겠지. 100%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말씀인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과 원리스예요. 강단. 강단과 원리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통일하지만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응답의 시간표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되면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내게 뭐가요? 참 평안이 넘쳐요. 불안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성령이 임재한 특징이에요. 성령이 다스리는 증거예요. 마음이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래서 이 성령도 받는 사람은요. 인상이 참 좋아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참 인상이 편안해. 참 좋다. 인상이 좋으면 어떻게 보여? 예쁘게 보이죠? 인상이 좋으면 잘생겼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요, 이상해요. 잘생겨 보이지. 예쁘다, 예쁘게 보이면 뭐요? 매력있지. 그 시집장가를 저절로 가게 돼 있어. 사람이 뭐, 휠이 꽂혀야 뭐, 프로포즈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자유가 최고 아닙니까? 자유. 너 자유, 나 자유, 우리 자유. 자유가 최고예요, 최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 어느 누구도 탓지 않아. 자유. 주의 영이 함께하는 뭐요? 뭐라요? With Emmanuel Oneness. 이 삶을 살 때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참 자유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만이 가지는 복음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큐리티, 안전을 말하는 것이다. 안전, 그리스도인들의 참 평안 안정,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전 보장 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복음 들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렇게 흉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이 사람 귀신에게 이용당하구나, 사단에 완전 잡혀버렸구나, 그래야 진단하면 끝나요. 그래 말이야, 맞아 맞아, 똑같은 놈이에요 다. 사단이 확산시켜 나가요.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 만들어가 이 간첩을 많이 꽂아놨어요. 주로 부정적인 말만 하는 간첩들을 꽂아놨다니까. 이게 그럼 일하면서도 매 불평하고 뭐 일 좀 하면서 또 부정적인 말을 매 씹으라, 기관마다 다, 구역마다 다, 부서마다 다 심어놨다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교회를 평창성립해서 꼭 심어놓은 간첩들이 있어. 영적으로 매 부정적인. 성경에는 부정이 없어요. 자유해방 누림이에요. 왜 그런 말 합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걸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사랑으로 녹여주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힘주고 위로하고. 아멘. 그게 교회요, 교회. 무슨 복음 공동체와 싸웁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뭘 싸웁니까? 뭐 그렇게 평가합니까? 뭐 이렇게 따집니까? 그게 무슨 참평한 참누림이 있어요? 이미 사단이 역사해버리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내가 어제 결혼한 결혼한 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격려해라, 위로해라, 싹 세워줘라,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를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 그것만 서로서로 해라. 서로서로 지적도 하지 마. 다 좋은데 이거 그 소리 하지 마. 100% 세워줘라. 요즘 특별히 남자들 약하다. 집에서 그냥 당신 최고야. 계속 비전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주고 새 용기를 줘야 돼. 더더구나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그렇게 지적하고 따지면 힘 다 빠져가지고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본 탤런트까지 다 소멸시켜버리고 무능한 인간 된다. 자꾸 지적하고 따지면 세워주고 세워주면 자기 능력 이상의 능력이 나와. 아멘. 그게 교회요, 교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참평안, 참기쁨, 참감사, 참행복, 참자유예요. 뭐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서로 격려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안전이 안전.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적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법적 해방의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누림의 신앙생활하는 예언계 전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법적 권세입니다.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세, 영적인 해방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신분과의 권세의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부터 마음껏 누려라. 신분과 권세 주어진 거 이거 이제부터 누려라.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걸 강조했어요. 양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이 자녀를 삼았다. 자녀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이제 양자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이에요. 마귀 자식이었는데,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별로 표현이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아요. 아직까지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매전이 양자 그러면 뭐 이방에 대한 이 인식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의 양자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는요 일종의 특권을 가진 존재죠. 특권. 로마 사람들 중에서요 양자를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일단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신분과 권세가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등하게 됩니다. 친자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양자로 삼은 양자가 황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똑같아. 아들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두 단어가 대비됩니다. 양자의 영과 종의 영. 자, 과거 우리는 양자의 영이 아니요. 우리는 뭐 종의 지배를,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이런 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뭐가 있느냐?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무서워해요. 뭐 이유 없이 두려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움 속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요. 또 우리 지금 무속인들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많이 돌아왔잖아요. 법당 다 까부수고 돌아왔잖아요. 이 무속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두렵게 사는지. 이 귀신이 말이죠. 무속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몸 아프게 만들고 집을 숙대밭으로 만드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희생을 내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정 살리자 싶어서 무속이나 하는데 얼마나 귀신 앞에 벌벌 떠는지 모른다. 벌벌벌 떤다니까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귀신이 하는 특징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더 받아야 돼요. 종의 영의 지배로 사단 지배 아래 그게 무섭지요. 그것도 이유 없이 무섭고 그 조금만 벌벌벌 떨어. 둘이 많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나름대로 방법들을 많이 써봅니까? 우상 숭배도 해보고 미신도 숭배해보고 또 나름대로 뭐 종교도 가져보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종교를 나타내는 헬라 말은요 데이시 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 뜻이 뭐냐?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 종교 자체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종교 이 말은 귀신 섬기는 것. 자, 이런 종교 생활은요 결국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몰아가지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우면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아버지를 먼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딱 이렇게 나온 순간에 하나님이 쫙 그냥 즉시 막 불꽃 같은 눈동을 확 발을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많잖아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이에요. 하느님 회사고 하나님 회사하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 어떤 저 선교단체 가서 제가 DTS라고 그 예수전단에 가서 훈련 받아보니까 전부 다 아빠 아빠 그래요. 아빠. 찬양하면서 분위기가 아빠 분위기야. 아빠 사랑해요. 이야 나 그때마다 아빠 안 나오더라고. 아버지 아직 아빠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아빠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아빠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란 얘기예요. 누리란 얘기.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영적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법적으로 가지는 또 하나의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법적 권리 중에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권. 부모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권이잖아요. 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이걸 잘 모르게 만들어. 여러분 신분을 잘 모르게 만들어. 정체성을 자꾸 잊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신분이다. 쉽게 말해서요. 위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헤븐리 파워를 어떻게 받느냐? 언약 붙잡는 기도 속에 있어요. 말씀 붙잡은 언약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헤븐리 탤런트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2, 3, 7 나라 5천족 살리시는 헤븐리 미션이 그렇게 실현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무 축복이 크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못 누리도록, 못 깨닫도록.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러시아,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막 무차별적으로 그냥 몰라, 막, 이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막 바로 쳐칩니다. 이렇게 막 자극을 주어가지고 항복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이에요, 지금. 근데 엄청난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푸틴은요, 2, 3일 길어봐야 일주일로 생각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다 도망가고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판이야. 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저항을 하고 있는. 근데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젤렌스키 대통령의 자세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태도가요, 러시아도 그렇고 서유방 이 서방 세계 전부 다 전쟁이 터지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은 전쟁 터지면 일단 외국으로 탈출합니다. 다 탈출해. 아프가니스탄 그랬잖아요. 다 탈출해 버려 그냥.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어요. 키예프의 수도에 남아서 결사 항진을 벌였습니다. 비행기표 다 줬어요. 미국에서 오라고. 일단 철수하라고. 비행기표 주지 말고 실탄을 더 보내달라고. 결사 항진이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라고 그 질문을 했을 때 나도 죽음이 두렵다. 그런데 이어서 한 말이 더 놀라워요. 대통령은 죽음을 두려워할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놀랍지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도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보인 거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를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노는 게 다르지요. 말하는 게 다르지요. 행동하는 게 다르지요. 영적 품격이 있지요. 아멘.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 영적 품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비록 가난하지만 내 비록 병들었지만 내 비록 실패했지만 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가졌어. 하나님 나를 이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힘들 때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자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분명히 서실 거야. 그 현장에 있어서 기죽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맡기시는 직분 따라 올인했어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산 정인들 되셔서 영적으로 계속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 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복음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복음은 죄가 행한 모든 것을 전복시킨다 그래요. 죄가 행한 모든 것을 복음은 다 없애버린다. 간단하면서 명쾌한 정리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움, 정죄의식으로 인해서 헤맬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복음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복음 누리면 내가 살까? 이것만 생각하시라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우리에게 못 이깁니다. 우리 교회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까지 못 넘어뜨립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면 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이 사건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끝난다니까. 이제는요. 복음의 어떤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고 막 해방시켜주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엑시트 그러니까 뭡니까? 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탈출구가 탈출. 아멘. 여러분 비상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빠져나오도록 그 죄악에서 그 저주에서 고통에서 염려 불안 초조에서 빠져나오도록 엑시트. 아멘. 이 탈출구 비상구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는 누리라고 주신 이 복음을 300% 누리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변화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누리라고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어져서 우리 주어진 법적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